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깨알TV 디스타TV 농촌아자씨님 별풍선 두 개 감사합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프로토스 대 저그죠. 저그 대 프로토스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농촌아자씨님 별풍선. 농촌아자씨님 별풍선 네 개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농촌아자씨님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그죠. 이제 왔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농촌 아저씨는. 아이고! 설마! 설마!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개까지. 하나부터 10개까지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농촌 아저씨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농촌 아저씨님. 클라스. 아칸다 333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칸다 333님 별풍선 2개 감사합니다. 가나요? 아칸다 333님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칸다 뽀. 와칸다 뽀에버디. 고맙습니다.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가나요? 가나요? 333님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와칸다 포에버님 4개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11개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12개 후원, 13개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칸다333님 별풍선 뭐야? 생일이요? 생일 때도 이렇게 안 써.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칸다333님 별풍선 15개 감사합니다. 아칸다333님 별풍선 16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칸다333님 별풍선 17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칸다333님 별풍선 18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칸다333님 별풍선 19개 감사합니다. 아칸다333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와, 미쳤다. 미쳐서. 아칸다333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와칸다 벌버니 50개까지. 아이고, 마무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아까 쓴소리해서 미안한데 밝아져서 다행. 너 때문에 밝아진 거 아니거든. 내 페이스북 끝났으니까 한마디 하는데 좀 자제해라. 페이스북 있을 때는 막말을 못하거든. 내가 원래 그냥 그 당하는 성격은 아니가지고 할 말은 하고 사는 성격인데. 아칸다 자제해라. 신선 한개 감사합니다. 페이스북 할 때만 조용히 하는 거. 슈발 새끼들이 진짜 미쳤나. 아이고, 박사 졸업자님 별풍선 몇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농촌 아저씨님 별풍선 21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무슨 날이야. 농촌 아저씨님 별풍선 22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22개 감사하고요. 농촌 아저씨님 별풍선 23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농촌 아저씨님. 농촌 아저씨님 별풍선 23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무슨 일이야. 아, 게임 집중이 안 되네. 아이고! 별풍선 25개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시청자한테 욕을 먹으면 별풍선이 온다고? 농촌 아저씨님 별풍선 27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현님도 마리처럼 후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무슨 일이야 이게.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힘을 낼 수 있네요. 아칸다 333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칸다 보에버디. 아칸다 333님 별풍선 29개 감사합니다. 아, 29개 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칸다 333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 무슨 일이야 진짜로. 별풍선 31개 감사합니다.
산다333님 별풍선 32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다333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손아자씨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니 이걸 또 계속 준다고?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6시 쯤까지 기다 봤어.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저게 안 들어온다. 아칸다 333님 별풍선 7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로. 생일이요? 아이고 이켠님 아 다섯 개 보내셨구나. 12,000원 감사합니다. 다섯 개 보냈는데 못 치는 거 아니죠? 아 아닙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묻힐 리가요. 제 얼굴에 콧물을 묻히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로. 아니 욕먹으면 욕먹은 거지 후원을 왜 해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성 쓰레기한테 또 후원을 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좀 뽑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금융치료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사졸업 좀 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럼 리액션으로 박재범 몸매 쳐주세요. 싫어요. 싫은 거 싫은 거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격을 시작하자. 죄송한데 자주 욕 먹어야 된다고. 나 진짜 잘 참은 거 보셨죠 오늘 여러분들 진짜로. 요즘에 좀 일 있어가지고 좀 승질을 좀 덜 내려고 노력 중인데 진짜 잘 참았어. 저 진짜 욕하고 싶어서 이 맵까지 쌍욕이 나왔는데 진짜 참았어. 미션용으로 쓰려고 했는데 멘탈 치료용으로 써야겠네요. 아프리카는 별풍 멘트 쳤는데 전자개들이 일을 안 하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칸다 보이버님 감사드리고요. 이켠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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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겠습니다. 아이고 진짜로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티님 아잉고잉 해달라고요. 아잉고잉.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그래도 착하게 살았나 보다. 그죠 시청자분들이 욕을 먹으니까 내 편을 해주시네. 이제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은 좀 욕할 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저도 당황을 했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천하자신님 별풍선 이켠님 못 이기겠다고 후원으로 싸우시는 건 아니죠? 별풍선 35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후원 감사. 농촌 아저씨님 별풍선 36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농촌 아저씨님. 농촌 아저씨님 별풍선 37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무슨 일이야 진짜로 안 끝났어? 경기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 나 지금. 농촌 아저씨님 별풍선 39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 아저씨님 별풍선 40개 감사합니다. 이거 채운다고? 농촌 아저씨님 별풍선 41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별풍선 42개 감사합니다. 오 진짜로? 농촌 아저씨님 별풍선 43개 감사합니다. 농촌 아저씨님 별풍선 44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어라 사사.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심정지 올 것 같아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모든 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쓸데없이 욕먹으면 돈이 들어오는구나 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욕해주세요. 방송을 접는다는 생각을 저는 요즘에 안하고 있는데 후원을 해주시니까 진짜 못 접겠네요. 요즘에 좀 잘되고 있어서 접는다는 생각은 안하고 있지만 후원을 그렇게 해주시면 그런 생각조차 못하죠. 아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멀티가 있어야 되는데. 와 완전 링이야? 진짜로? 대박이네. 완전 온리 저글링이네요. 완전 지금 멀티만 안 주고 저글링으로 막겠다는 생각인데 멀티를 깨죠? 지금 스포 두 개 정도면 깰 수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옵저버 하나로 이렇게 후원이 많이 들어오다니. 잠깐만 아까 전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옵저버를 안 뽑는 빌드였고요. 애초에 알죠? 닥트 빌드는 옵저버 안 뽑는 거. 아비토에 더 집중하는 빌드였기 때문에 탈의 공격을 막을 수 있었던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간 거죠. 다들 옵저버 얘기만 하니까 상처받아. 와칸다 포레버님 후원 5,000원 감사합니다. 개청자도 있지만 이팀님 챙기는 애청자도 있습니다. 항상 힘내십시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알고 있죠. 제가 또 시청자분들 잘 알고 있는데. 깨고요 일단.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멘탈 나가지 말라고. 고맙습니다. 아까는 최대한 화를 안 내가지고 멘탈이 안 나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나간 척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네요. 예. 좋은 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이 사람은 히드라를 안 가는 병에 걸렸나요? 미션 중인가요? 정말 죄송한데 상대방 히드라 지스를 못 본 것 같은데 어딨죠? 아 여기 있다. 오, 봤다. 나 오늘 상대 히드라 처음 봤어. 하지만 히드라가 업데이트 안 됐다. 싸울 필요 없습니다. 멀티하고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말했던 부분 그렇다 용신아 그러하다 우리의 이야기는 그러하다. 오늘 용신이 만나서 살짝 이야기할 게 있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모든 게 해결되는 날이네요. 아이 고맙습니다. 일단 멀티하고 차라리 멀티 두 개를 날렸거든요. 심지어 레어까지 날렸기 때문에 타격이 없다라고 말하면 진짜 거짓말쟁이고
사격은 무조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저 히드라이스크 전진 배치 의미인데, 저는 저것을 드랍이 아니면 공격을 못 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드랍이겠고 드랍만 막으면 제가 이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고생해보죠. 아니면 말고요. 드랍이 아니면 아닌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정면을 못 뚫는다는 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용신님 전역했냐고? 용신님 전역했죠. 옛날에. 히드라스크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뭔 줄 아시죠? 히드라스크가 지금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죠. 여긴 뭐 셔틀이 세 개냐? 용신이 3년차야? 짬바 모지네. 누군가 1년차였던 것 같은데. 아칸다 이름이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0년차구나? 아닌가? 누군가 0년차였는데 그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얼굴도 기억이 안 나고. 그 사람이 누구였더라?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이티스타 TV 그 아 그 사람 그 기억이 안 나네. 맨날 칼바람 할 때만 들어온다는 그 사람. 아 왜 멘탈 나갔냐고? 아, 멘탈 나간 건 아니고 사분이 얘기한 거지. 난 충분 안 했는데 사람들은 화난 줄 알고 이러시면.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무슨 일이었냐면은 그냥 정말 간단해요. 정말 간단히 오 뭐야. 정말 간단하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집중 좀 하고 정말 간단하게 내가 렉 때문에 게임을 힘들어하는 걸 모두가 보고 있으면은 그죠. 우리가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아 진짜 렉 진짜 심하네 뭐 이런 말이라든지. 저는 그런 멘트가 페이스북에 있을 줄 알았는데 페이스북만 옵저버 왜 안 뽑나요? 와 진짜 독풍고 옵저버 안 뽑네 뭐 이런 채팅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죠. 예. 네. 솔직히 렉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쓸 겨를도 없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옵저버를 안 뽑는 빌드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분들이 옵저버 탓을 하고 있길래 살짝 너무 마음 아팠죠. 그래서 보고 좀 그랬는데 그래서 아 옵저버를 안 뽑냐고 물어보시려면 왜 옵저버를 안 뽑으세요 라고 말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시청자분들이 갑자기 열폭을 하더라고. 이러면서 열폭을 해가지고 저도 당황하고 차마 거기서 욕을 하면 더 커질 것 같아서 일부러 욕은 안 했는데 제가 제 성격상 원래 그때 되면 욕을 하는데 열심히 참았어.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그 옵저버로 몰아할 상황은 아니었어. 이거 봐봐. 옵저버로 몰아하면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렉 때문에 힘들어 해가지고 쩔쩔 매는 사람한테 왜 옵저버 안 가냐 오도발 왜 하냐고. 페이스북도 후원에 도움이 되냐고 생각해야 되냐고. 아 페이스북은 그냥 홍보용
방송을 본다고 막 저한테 수익이 생기진 않는데 홍보용?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어. 나는 진짜 혹시나 해서 했던 거. 어? 몰랐네. 아 근데 페이스북 때문에 이득을 많이 받네. 거기서 또 제가 시청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인성까지 나오고 그죠? 난 심지어 욕을 안 했는데 이번엔 욕을 안 하고 차단한다고만 얘기를 했는데 인성까지 나오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뭐 감사합니다 여러분 후원까지 해주셔서. 누가 봐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열폭할 상황이 아니었어. 거기다 대고 또 저한테 아칸다333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칸다 포에버님 후원 감사합니다. 전작에 좀 이래라! 왜 안 하냐 이 새끼야. 더 어이없었던 거는 뭐냐면은 진짜 이게 진짜 대박이었어. 렉탓한다고 뭐라고 하는 거. 진짜 그게 제일 어이없었어요. 아니 렉탓이 아니라 렉이 걸린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그죠? 스타크래프트의 렉은 농촌하자신 늘 말하지만 한 개 감사합니다. 달라요. 다른 게임이다. 같이 게임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 말했던 건데 거기서 갑자기 렉탓 너무 심하다고 인성 쓰레기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나는. 아니 뭐라고 해야 돼 저 사람들한테. 농촌아자신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아 스타라는 사람 그런 말 한다고. 그건 그런 거야. 그지 스타면 어떻게 이게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는 행동이다 보니까 이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 원래는 정상이라 정상인이라 신경을 쓰는 게 맞지. 다운 다 떨어졌네. 구석으로 갈게요. 그래야 사내방 싸우기 편해. 갑자기 렉 걸리는 거야. 렉 걸리면은 미안하다고요. 이런 상태로 이런 게임을 안 해야 돼. 저도 그래서 렉 걸리면은 미안하다고 하죠. 아칸다 333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칸다 포에버님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언제까지 집이 안 있냐? 개집년 이것도 여자한테 욕했다고 신고당하는 거 아니야? 로봇인데 말이죠. 힘내면 보통은 나가는데 되게 열심히 하시고. 나 다음 판 미션 봤냐고요? 아, 네 주시면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6시 멀티까지 들어간다. 대박.
이거 후탈발 갈 수도 있겠는데. 진짜 유리하긴 한데요. 사실 못하지 않아서. 그래서 좀 애매하거든 지금. 잘하네. 아이고 점수대가 점수대니까 그럴 수 있지. 아 일로 온다고? 아이 구탈발 갈 수도 있겠네 진짜로. 6시 먹었는데 지금 제어를 못하네. 오 빡세 빡세. 일단 이번 경기 뭐 후원만 해도 유튜브 각이기 때문에 굳이 욕심은 안 내지만 잘하네요. 2000점대 게임이라는 거 어떻게 해도 고생을 한다라는 그 2000점. 아 제제 나가시네. 후! 6시 만약 가다가 셔틀 죽었으면 이건 못 이겼어. 근데 7점? 5점? 5점 각이었다. 아!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